보다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정경자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CT 검사와 인지능력 평가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네, 보시면은 뇌 위축도 별로 관찰되지 않고 네. 뇌에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으십니다. 아. 그래서 같은 연령대의 네. 다른 분들 검사 결과랑 비교할 때 양호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요. 현재까지는 건강한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경자 씨는 뇌 위축이 나타나지 않았고 인지 기능 또한 정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경자 씨가 뇌 건강을 위해 챙긴다는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포스파티 디세린이에요. 엄마 그때 치매 증상이 좀 있다고 내가 말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치매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딸이 이렇게 갖다 줘서 먹고 있어요. 정경자 씨의 특별한 뇌 건강 비법. 포스파티 딜세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스파티 딜세린은 줄여서 PS라고도 부르는데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구성성분으로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지질은 신경세포막을 형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다른 장기보다 뇌의 신경세포막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뇌세포막 인지질의 15에서 20%를 차지하는 성분이 포스파티 딜세린입니다. 뇌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뇌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래되고 기능이 떨어진 신경세포나 감염된 세포 같은 것들을 제거해서 뇌 신경세포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향상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뇌 신경 조직에 다량 분포되어 있는 포스파티 딜세린은 뇌 신경 세포막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15주간 포스파티 딜세린을 섭취시킨 결과 기억력과 학습 인지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포스파티 딜세린의 양이 감소한다는 건데요. 우리 뇌에서 정보 전달을 하는 포스파티 딜세린이 감소하면 인지력이 떨어지고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포스파티 딜세린을 꾸준히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스파티 딜세린은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인 대두레스틴에서 추출한 것이 안전성 면에서 더 안심할 수 있지만 대두 15kg에서 300mg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 함량이 매우 적어서 식품으로 포스파티 딜세린을 보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뇌세포 활성을 돕는 포스파티 딜세린은 대두 15kg에서 300mg 정도밖에 추출되지 않는 귀한 성분인데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지며 레이건 대통령이 포스파티 딜세린을 챙겨 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여러 연구를 통해 포스파티 딜세린이 뇌 기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